와, 진짜 멋있다. 와, 기뻤지? 와. 훌륭해. 아, 이거 뭐 더운 거야, 추운 거야? 오늘도 무사히. 오늘 또 몸베스까지 내가 볼 때 한250탈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 아, 기름 넣고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주유소 한 군데 있더라고. 하나밖에 없다고? 역 지나서 쭉 내려가면은 오른쪽에 하나 있었어. 역쪽 가면 있을 테니까. 우회전 멀리. 확인. 왼쪽으로 빠질게. 앱. 짧게. 이렇게 내 마지막 기억으로는 이 길의 오른쪽에 있었거든. 저기 있다, 에네오스. 하이오크가 있어야 되는데. 하이오크 있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하이. 배츠배츠대. 하이오크 대만 땅 오네가이시마스. 겐킨데스. 하이. 아, 나인데스. 와, 여기는 더 비싸네, 기름이. 이센니아 59 하이 시마사 골초트 다켄 시마사 하이 가자. 왼쪽으로 빠져서 우회전 할게요. 시마스 지금 몇 도예요, 밖에 온도? 25도 굿. 아, 여기 일교차 장난 없네. 와, 더워. 이렇게 더울 때 진도를 빼놔야 돼. 와. 6단이에요? 네, 5단. 여기서도 지금 6단이면 족땜인 거지. 그야말로 연비 운전인 거지. 거의 에코 인간인 거지. 이 속도에서 6단이면. 아, 다행이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네, 내가. 내가 볼 때는 형이 그냥 그 고속길 때 말고는 네. 거의 저보다 한 단씩 높겠어요. 지금 2단, 3단. 아까 난 4단이었거든. 아, 그래. 자, 지금 4단. 난 아직 2단이야. 아, 그렇구나. 이 차이네. 내가 많이 높게 쓰긴 하지. 네, 아니 나는 귀찮아서 어차피 저기 쓰는데. 아, 이게 쿼터를 오래 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와, 일본 차들은 근데 진짜 썬팅 안 하는구나.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불법이에요. 우리나라 불법이죠. 네. 운전자들끼리 의사소통이 되네. 사실 이게 곧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 대상이긴 하거든. 과실을 가르는 기준 중 하나인데. 아.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썬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명무실한 거지. 아. 그러면 내가 썬팅을 안 하고 있는데 썬팅 한 차랑 사고가 나면은 그 사람이 과실이 하나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전 제일 얇은 걸로 했어요. 제일 농도 얕은 거. 70%. 앞에? 70%는 거의 한 거 안 한 거 차이가 없거든. 가와사키. 가와사키. 중공업이네. 그러고 보니까 홋카이도에 바이크 샵이 이렇게 하나도 없지? 바이크를 안 타니까. 회전 초밥집이다. 맛있겠다. 27km 직진. 확인. 오토바이가 있어. 굉장하네. 헌터커브. 헌터커브 아니, 크로스커브. 헌터커브인데 머플러가 올라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크로스커브. 아, 날씨 좋네. 와, 우리 지금 저기 가고 있는 거죠? 저 위로 가야지. 돌아가야. 와. 아주 만족스러운 바이크야.
아, 진짜 편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시트만 좀 뭔가 옵션 파츠로 이렇게 좀 좋은 걸로 바꿔주면은. 나는 어제 정도는 엉덩이가 좀 별로 안 아팠거든. 그래도 첫날이 좀 많이 아팠고. 저도 어제는 괜찮긴 했어.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너무 많이 타서 그런 거야. 사실 뭘 타든 서울 부산 가면 엉덩이는 아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토바이 저도 그냥 70에 한 대만 남겨두고 그래서 S3 팔아야겠어. 그리고 G900을 사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아. 야. 와. 다 인사하고. 여긴 일본 최북단이니까. 저 사람들도 다 맘 먹고 왔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 살진 않을 테니. 사슴 조심. 사슴 조심. 사슴 조심. 진짜 조심. 와. 저 왼쪽이 이제 와카나이인 거지. 저기. 아 진짜 이거는 경험하기 힘든 경험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호츠크해네. 소야곳을 기점으로 바뀌지 바다. 아, 기점으로. 와, 씨, 진짜 멋있다. 이런 데는 이제 겨울이 되면 다 얼 텐데. 그렇겠죠. 여긴 진짜 다 얼겠지. 와, 중학교가 있어. 아, 최북단 중학교. 아, 근데 어느 동네를 가도 애들이 있다는 게 난 좀 신기한 것 같아. 일본은 그래도 애들을 제법 낳는 나라지. 일본은 그리고 인구가 많, 기본적으로 인구 대국이라. 소야구까지 4.5km. 와,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냐, 진짜. 와. 형, 저 끝에 사할린 보이지? 아. 와, 아, 보이네. 저거. 와, 진짜 보이네? 저기가 사할린인 거 아니야? 어, 러시아가 보이네. 우와, 대박. 진짜 보이는구나. 진짜 웃긴다. 사슴 조심. 사슴 조심. 여우도 조심. 길에 왜 여우가 있냐고. 와, 사할린. 저기다. 저기다. 들어갈게요. 네. 와, 대박. 기념용품 파는 곳이 없어. 어, 저기 있다. 왜 머뭇거려요? 티셔츠 뭐 이슈대. 쇼유. 나는 이걸로 할게요. 맛있겠어요. 안녕 소야곳. 좌회전 가깝게. 좌회전 가깝게. 와, 일본의 최북단을 찍다니. 한국에서도 최남단을 찍어본 적이 없는데. 한국 최남단은 제주도에 바이크 타고 들어갈 때 그때 찍어볼 수 있어. 아, 제주도도 한번 바이크 타고 가보고 싶은데.
한국의 칠방도도 바다랑 이렇게 가깝게 달려요? 아니 근데 전혀 달라. 아니 근데 뭐 가까운 구간도 있고 뭐 아. 떨어진 구간도 있고 그런데 이 왼쪽보다도 이 오른쪽의 느낌이 전혀 달라서. 아, 그치. 이거 오른쪽, 이거 뭐지, 근데, 진짜, 이 언덕은. 와, 대박이다. 와. 뭔가 이 추운 곳이어야만 볼수 있는 그런 건 식생인 것 저 풀도 자라지도 않고, 낮고. 같아. 그러니까 겨울 되면 어차피 다 죽을 풀들이고. 1년 생인 거지, 다. 뒤에 백밀러로 봐봐. 와, 씨, 대박. 다음에 왔을 때 거꾸로 돌아도 되게 재밌겠다. 우와. 종현 씨가 나랑 같이 처음 가자 그랬을 때 대자연을 보러 간다 그랬는데 진짜 대자연만 보고 오네요. 개쩌네. 대단하다.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와. 와, 대박. 진짜 할 말이 없다. 겁나 멋있다. 낚싯대가 뭐 저렇게 많이 세워져 있냐? 낚싯대가 아닌가? 낚싯대 맞는데 사람이 없네. 저기 있네. 나름 기업이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기업이지. 낚싯대가 한 100개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와, 진짜 바다가 끝이 없다. 그러니까. 말도 있네. 소도 있고. 라이더 하우스. 그러네. 라이더 하우스네. 아, 우리 양보해 주는 거구나. 그런 거 같아. 우리가 빨리 나가는 건가, 이것도? 그냥 뭐 지시를 보고 아니다. 그럴 리가 있나? 한국 기준으로는 존나 천천히 가는 투어인데, 이거. 지금 겁나 천천히 다니는 거죠, 우리가. 걔네한테 우리가 되게 빨리 다니는 건가 봐. 그럼 진짜 그런가? 일본은 바이크 탄 애들도 천천히 가나? 아직까지는 쏘면서 다니는 오토바이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쏘고 있는 거지, 엄청나게. 80km도 안 뜨고. 지금 70km. 어쩌면 쟤네처럼 그냥 뭔가 한 30분에 한 번씩 쉬었다 가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조금 저렇게 다니고 싶긴 해요, 근데. 그렇게 다니고 싶으면 얘기해요. 여긴 늘뭐 들어갈 수 합니까? 있어. 늘 들어갈 순 있지만 밤에 달리긴 싫어요. 한번 달려봤으면 됐지. 그건 맞는데. 거의 체감온도 영하였어. 근데 여긴 진짜 바이크 탈만 난다. 늘 아이, 와도 늘 좋을 것 같아. 그치. 와. 아, 나는 하늘이 너무 멋있어. 약간 너무 넓어서 멀미나. 짧게. 짧게. 300m 우회전. 제 낄게요. 아, 이 길을 타고 싶었어. 와, 가짜 같은 길이네요. 와, 대박. 이거 좀 따뜻해, 이 동네는. 뭐지? 진짜 따뜻한데? 이제 추울 일은 잘 없어요. 뭐 이제 막 그래 봐야 조금 내려온 거지만 어쨌든 점점 따뜻해지긴 하니까 1도라도. 우리는 여기서 우회전해야 돼. 네. 바다 한번 갔다 갈래? 좌회전하면 바다인데. 보고 갈까요? 아니다. 왠지 바로 모래사장 나올 것 같아. 진짜 대박 멋있어, 대박.
내 스탠딩이 뭐 있어요? 그거 되게 힘든데. 존나 힘든. 그러니까. 701이나 되는 거지. 내 기들은 힘들어. 일단 바이크에서 떨어질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와, 여기도 쫄린다. 아, 여기는 뭐.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야. 우리도 이런 감성으로 좀 저렇게 구경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차 세우면서 가네. 우리도 세울까? 한번 세우죠. 급정거. 급정거 확인. 해지기 전까지 여기서 멍 때려도 너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우린 갈 길이 멀죠. 끝도 없다, 끝도 없어. 사슴이다, 어디? 오른쪽에. 오, 역시 사슴 사슴 조심. 조심. 와, 진짜 끝도 없네. 앞에서 우회전. 확인. 저 끝에 이정표 보이는 게 1km 앞에 있는 아, 진짜로? 거예요. 네, 저 앞에 빨간색 보이지, 끝에? 우리 눈에 보이는데? 네. 내가 아이. 일부러 이 길을 원래 큰 길로 가게 되어 있는데 아, 여기 돌린 거야? 길이 보여서 돌렸거든. 기가 막힌 곳으로 돌렸네요. 위성지도 찾다가. 아, 이게 정말 좋다, 바이크 타기. 진짜. 주말에 이런 데가 서울 근교에 있으면은 정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매일 한두 시간씩 나갔을 때 타고 형은 여기 와서 멍 때리다 가는 거지. 오면. 그러니까 랠리다. 그림이네. 그림처럼 좌회전을 했네. 그 고프로를 저한테 주지 그래요? 왜요? 형이 앞에서 갈 때도 내가 찍어줄게. 별 의미 없어요? 형도 달리는 모습이 찍히잖아. 다들 관심 없어 나한테. 찍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찍으면 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찍으면 돼요. 겁나 와, 멋있지. 뒤에가 또 존나 예술이야. 지금 나중에 뒤를 이 카메라로 볼수 있겠지. 나는 와, 종현씨도 이렇게 찍을 수 있어. 뒤에 펼쳐진 이 가로 지평선이 대박이야. 나중에 카메라도 봐야지. 야, 우회전. 우회전 확인. 여기 왜 이렇게 깊어? 와, 진짜 멋있다, 진짜. 그림 같은 좌회전. 사슴 조심. 아, 사슴 조심해야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이제 다시 큰길 합류함. 오. 아, 유제품이 발달한 도시 같구나. 좌회전 짧게. 좌회전 짧게. 여기도 내가 내그 어제 GPS 보면서 찍은 도로인. 와. 끝도 없다 진짜 바다가. 일렬로 쫙. 와, 대박, 진짜. 겁나 멋있네, 여기. 오, 여기. 와. 길이 와, 어떻게 되는 여기 거야? 1차선이야. 오, 단선, 단선. 우와, 씨. 뭐야? 그냥 가면 돼. 대박이네. 아,
이제 100km 남았어. 많이 왔네요. 우리 예상 도착 시간 4시예요. 딱 좋네. 그래서 뭐 어디 들려서 뭐 하고 하는 거 생각하면은 5시인 거지. 5시에 도착하겠네. 어제부터도 그렇고 우리가 한 4-5시간밖에 주행을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천만 다행히 형 덕택에 귀가 아프지 않게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들어갈게요 형. 가긴. 페리 휴게소네. 난 벌레를 깔아 뭉갠 채로 왔어. 엉덩이로. 갖고 싶다 지구백 RS. 그 이게 서울 시내에서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갖고 싶어. 그래. 일주일에 하루도 가라지도 않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또 이런 느낌으로 탈 수 있는 곳이 근처에 있다면 난 살 수 있어. 없죠. 그러니까 산들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짧게. 짧게. 으쌰. 80km 직진. 아, 진짜로? 예. 그러면 목적지까지 직진이네요, 그냥. 거의. 우와, 이거 뭐야. 오, 뭐야. 우와, 이거 뭐야. 매인데, 매? 사슴 조심. 어딨어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요. 하긴. 오, 연어 봐, 연어. 와, 지금 뛰는 게 지금 연어 맞죠? 응. 와, 씨. 펄쩍펄쩍 뛰네. 대박. 와, 청설모. 일본 와서 동물 많이 보네. 불곰만 만나면 웬만한 동물은 다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곰은 안 만나길 바라야지. 안 만나길 바라야지.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무슨 느낌으로 살아갈까? 자연 환경도 척박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곤 뭐 물고기 잡거나 농사 짓는 것밖에 없어요. 난 그것보다 신기한 거는 젊은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가 궁금해.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뭔가를 하고 있겠다. 그렇게 조금 대부분 어업을 하고 있다는 건가? 바람이 좀 강하지 않아요? 네, 바람이 많이 강하죠. 달릴 수가 없어 지금. 오노테라. 오노테라가 뭐예요? 오노테라? 네. 몰래? 오늘은 날이 흐리네. 비 안 맞는 걸만으로도. 그쵸. 근데 내일 비 소식이 있어요. 비를 맞는 순간 이제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좀 걱정하고 있어. 화요일, 목요일이 비 소식이 있어. 왔다고. 씨. 와, 추죠. 갈게요. 가죠. 아, 마을 진짜 귀엽네. 여긴 제법 크네, 마을이. 혼다. 혼다. 편의점도 있어. 오, 로손이 있네. 뭔가 당연하게 여기는 다 가게들이 다 닫아있어. 도대체 언제 여는지 모르겠어. 저 위에.
저기는 라루나.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잠겨 있어. 와. 하, 대박. 대박이네. 와. 대박. 평선이 훨씬 멀리. 평선. 이런 캠핑장이요. 이런 느낌인데. 여기 캠핑장이에요? 어. 아 진짜? 노지캠 왜 하냐고. 그치, 노지캠 할 필요가 없지. 얼마나 다르나. 와, 캠핑장 좋네. 카메라로는 절대 담기지 않죠, 이거. 이상하게 넓은 건 카메라로 표현이 안 돼. 와, 캠핑을 멋지다. 나중에 일본에서 캠핑 꼭 해봐야지. 다음에 만약에 온다면은 그거를 한번 이용해보죠. 형이랑 저는 또 올 일 있다면은 그거 이용하면 되잖아. 그 혼다. 아 혼다? 그러네. 그냥 트랜스 앞에 빌려갖고 거기다 실어서 갑니다. 그치. 텐트 매트 침낭 이렇게 빌려주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뭐 대충 훌륭하지. 우리는 하스 탱크백만 들고. 아 탱크백 짱이야 진짜. 아까 그대로 나가는 거죠? 넓게. 넓게지. 그거 맞나? 왼쪽. 맞아요. 어. 왼쪽. 헷갈리네. 헷갈려. 엄청 위험한 건데 헷갈리니까 긴장이 너무 많이 돼.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저 앞에서 좌회전. 이제 목적지까지 한 방에 가야 돼. 해가 지고 있어요. 충분히 가. 신기하다. 그래도 여기는 활엽수들이 좀 있네요. 그리고 저 어제까지 온 데는 다 침엽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뭐가 많네? 그러게요. 여기도 마을이 꽤 크네. 오코페아이스. 오코페라는 동네구나. 학교도 있네. 차 안 오긴 하는데 갈래요? 아니요. 저 앞에 보니 한 대, 한두 대가 아니야. 앞에 한 10대 있어 지금. 아 오케이. 여기는 교통량이 좀 있네. 남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사니까. 아 그렇지. 근데 여기도 뭐 홋카이도 안에서도 오지죠. 오지. 보통 다 이쪽 홋카이도를 사각형으로 보면은 왼쪽 아래 서남쪽에 다 사니까. 그치. 남쪽. 좀 다리가 많이 접히는 거 말고는 지구백 괜찮은 것 같아. 이 시트만 이 일자형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 갖고 싶다. 지구백 RS. 지금까지 우리 209km, 210km 탔네. 오늘 하루. 여기서 100km 더 얹으면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와, 뭐지. 여기도 뭐 약간 루모이 정도의 느낌이네. 다 왔어요? 아, 저기 있구나. 여기는 그래도 꽤 크네. 루모이보다 훨씬 크긴 하네요. 그냥 봐도. 시내로 들어가서 갈게요. 그러면. 에이? 950m 남아. 심지어 난 봤어. 어디 있는지 호텔이. 한번 멈췄다가. 우와 개봐. 귀여워. 확실히 크네. 대도시네. 이제 300m 앞에 이제 도착. 밥 먹으려면 바이크 타고 나와야겠다. 저
바로 앞에 보이잖아. 몬베스 프린스 호텔. 아, 저기에요? 아, 이름이 범상치 않네요. 오늘 호텔은 퀄리티가 높네요. 여기 있다. 2륜차요. 심지어 아까 본 친구들 많이 있음. 그러네. 아, 근데 이렇게 가리면 안 되는데. 아침에 혹시 우리가 늦게 나오면은 방해되잖아. 아, 형이 내 옆 라인으로 들어와 줘야 돼. 예스. 아까 소야곳에서 본 사람들이네 다. 그러니까 다들 요 정도가 정상 범위인 거지. 아, 어쨌든 호텔 도착. 굿. 아니, 오늘은 호텔 퀄리티가 이렇게 높아? 돈 좀 썼어요? 돈 좀 쓴 게 아니라 이게 형이 자꾸 이상한 거 잡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뭘지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첫날 내가 살려줬다는 거. 이래야지. 이래야 좀 사람이 살지. 와, 호텔 좋은 거 봐. 와, 호텔 좋은 거 봐. 뭐야? 와, 오늘은 진짜 호텔이네요. 아, 이게 거기 호텔들이 조카? 아니 거기 호텔들이 거의 오지라 그런 거예요. 오지라. 근데 그는 어쩔 수 없어. 환경적으로 경쟁이 없습니다. 여기는 대도시잖아. 엄청 크잖아요 지금. 확실한 거는 콘센트 많아서 좋네요. 콘센트 여기 한 6개 보여 벌써. 와, 대박. 행복하다. 콘센트 찾아 산말리였는데. 밥 먹으러 가자. 일찍 도착했네. 아니, 좀 쉬어야지. 밥도 먹고. 여기 심지어 그것도 있어. 목욕탕도 있어, 지하 1층에. 아, 진짜로? 그 막 그 헝그리 정신으로 뭘 하기엔 너무 늙었어.